오늘 말씀 신명기 19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고의를 가지고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이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잘 살펴보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물론 유사점보다는 대조점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도피성 제도와 상당히 깊이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이 도피성에 피할 그 사람, 그는 살인자인데 죄인에게 임하는 심판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인자는 도피성에서 자신이 흘린 피에 대해서 면제를 받을 수가 있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살인하고 도피한 사람을 그 피의 원수를 갚으려고 죽이면 죽이는 자가 오히려 무제한 피를 흘리는 경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께 피하려고 하는 죄인들의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게 피하여서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피할 때는 대조점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죄인들은 그 자체로 면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죄는 실제적이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신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살인자를 쫓아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당하게 원수를 갚으려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가족을 죽였다, 그래서 나도 그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부당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 갈 때는 이런 부당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들은 연기한다는 것은 결국은 죽음을 의미하였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피해 보수자를 피하여서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런 긴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구원 얻을 때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혹시 여기 도피성에 피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고의로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도피성에 피하였으면 그 성읍의 장로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다른 수단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도피성의 제도 또 유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전함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로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닌 사람에게 아닌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면 분명하게 안전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성읍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고, 또 성읍의 제사장이 죽으면 이제는 본 자기가 살던 곳으로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 안전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고의로 살인한 자가 아닌 사람들만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이었지만 예수님은 죄인이라도 와라, 오히려 죄인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다 용납하고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의 제도는 구원의 길의 단순성을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게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을 때에 그것을 구획을 정하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도피성을 3개씩 만들어라.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길을 잘 내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고의로 살인한 자가 아닌 그런 사람이 쉽게 그 길을 찾고 또 피할 수 있는 그를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도피성으로 피하는 그런 것이 쉽게 접근할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던 것처럼 도피성을 충분하게 만들고 길을 잘 보수하고 수축하여서 들어가면 되는 것처럼 단지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그 성으로 피하여 가는 것입니다. 재빨리 피하여서 그 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에게는 안전이 보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길의 단순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렇게 쉽냐, 그것만 하면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 외에 다른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너무나 단순한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의 제도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믿는 구원의 길의 단순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 보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성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민수기 35장의 그 기록을 보면 35장 25절부터 29절 사이에 만약에 그 성읍을 나가게 되면 피해 보수자에게 죽임을 당해도 그것은 죽이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 밖으로 벗어나면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제사장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라라고 말하였는데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 역할은 변하지가 않는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쭉 볼 때에 도피성의 제도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많은 것이 더 좋은 방향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그 예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피하면 누구나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죄인이냐 아니냐 구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인도하시는 도피성 자체가 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도피성의 제도를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정인에 대한 규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 다음에 정언할 때에 진실된 정언을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서 많이 강조가 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거주할 때에 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의롭고 너그러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요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땅은 생존과 안식을 위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삶의 기반을 빼앗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이웃을 하나님의 언약에서 배제시키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 그 땅을 그냥 주어서 그 자기들이 짓지 아니한 집을 얻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웃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그러운 삶을 살아가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는 거짓 증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악의를 가지고 거짓 증언하거나 혹은 착각하여서 잘못 증언함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증인을 채택할 때는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해서 확증을 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도피성의 제도, 고의로 살인한 자에 대한 처벌, 또 증인에 대한 규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 거주할 때에 지켜야 될 그런 규례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로운 삶을 살아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제도의 표상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안전, 구원의 시급성, 죄인의 심각한 심판의 위험성,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될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전한 도피성을 얻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함을 얻게 되고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도피성 안에 거하는 삶, 우리 주님의 그 안전을 누려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피성의 제도를 보았습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보았습니다. 정인에 관한 규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고 있는 것을 이 시간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정말 죄의 형벌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속함을 입게 되고 주님 안에서 안전을 누리게 된 것을 인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또다시 죄를 범하며 범죄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은택을 입혀주심을 인하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죄사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가게 하시며 그 안에 안전함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